밥도 안 주는 망할고래. 적어도 말이야, 담보사. 첨탑이 담불살을 안 주는 걸 어떡합니까? 약화 포션, 탄성 플라스크. 보스 뭐야? 탄필 들고 가야겠네. 탄플, 탄플. 단 1뎀. 엘리트 때, 담부사 강화하는 게 낫겠죠. 어휴, 잠깐만. 무검 마름새? 짱 냄새 하나 살까? 하나 들고 갈까? 냄새. 이게 일반 전투 많이 하면은 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음표를 밟는 것이죠. 영구 맹독 플랭리. 탄플도 써야 되니까 플랭리 하나 들고 갈게요. 많이 하면 세져서 죽고, 안 하면 카드 없어서 죽고. 아무튼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불에서 자야겠네. 100이다. 나이스. 100에 힘쓸 간머니. 처분. 처분 나온 건 괜찮네. 잡았다. 우와. 가방. 마무리 닭꺽. 괜전이라서 닭꺽도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전 마무리? 아까 검문은 전판이었지. 딱히 넣을 게 없네. 탈출구 달팽이 나와서 짜증나는데.
역시 파워 카드는 맨 밑에 있구만. 과학적인 게임. 실수했다. 3체력 손해봤다. 뭐 6강령이니까 상관없겠지. 규즈비다. 단분사. 규즈비 빠졌네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으, 아으 이럴 수가. 큰 실수였네. 크나큰 실수. 그래도 잡을 수 있나? 그래도 잡긴 잡네요. 아! 형상. 형상만 한게 없다. 언제나 그랬듯이. 괜전도 있겠다, 씁시다. 초커 써야 되나? 초커밖에 없네. 아하하하. 김초커. 타수 언제 지우냐? 여기 두 개 가서 타수 지우고. 이곳은 첨탑입니다. 첫 턴에 불타하면 안 잡혀요. 대기 9장이면 잡히겠지. 아야. 실수했다. 맨날 실수하네. 방금 유령의 영상 바로 썼어도 상관없었구나. 예비. 예비특 초커. 총매 안 나오나? 유령, 유령, 유령.
총매 언제쯤 나올까? 망단 칼질 단투 해골. 유독 게스 피병 일단 제거부터. 구상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초커이기도 하고. 유독 하나 써야겠죠. 형상 또 나왔다. 또 사자. 세일러 킹님 걸로 감사합니다. 와우. 유령 그 자체. 교본. 금강저. 아으, 왜 하필 니들이야? 빨리. 아, 세장 보존이었지? 마름쇠맨. 세장 보존 자꾸 까먹어. 유령의 영상 너무 좋고. 마름새 하나 더 써버려 그냥. 일단 유독 강화하고, 그 다음에 유령도 강화해야겠죠. 엘리트 갈까? 발사 데미지가 더 커. 케미 비원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뿅뿅뿅뿅뿅. 발사 데미지 개꿀. 발사딜 30딜. 마름새 열일한다. 오리아르콘, 오리아르콘, 킹리 간르콘, 연금 안 왔을까? 그 식물, 잔상,
귀빈. 잠깐만, 자상 쓰지 말걸. 자상 마지막에 쓸걸. 생존자 귀지삐 탄플. 다행이다, 이번 턴에 안 때리네. 다음 턴에 유령의 영상 쓰면 되니까. 뿅, 뿅, 뿅. 다 된 오리아르 코네의 잔상 뿌리기. 보스 인공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잔상 써야지 어쩌겠어. 쟤네들이 연금 유령 영상 가져갈 텐데. 아, 어차피 나 근전 없구나. 목이 뭐 근전 있는 줄 알았네. 근전 쓴 줄 알았습니다. 저거는 못 갖고 있는구나. 아, 그냥 핸드 들어오네. 이제부터는 유령의 영상이죠. 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게 괜히 민첩만 더 깎여. 아니, 민첩 깎여도 돼, 근데. 잔상이라서. 포션 썼습니다. 저거 1댐 넣어놓고 힘들다고 한탄 쉬네. 허접. 연금 시체 폭발 악몽 악몽 유령화? 악몽 유령화인데 이거 어? 이건 악몽 유령화다. Cut it be. 잼스트롤 라벨. 잼도라보다 잼스트롤 라벨가 낫지 않을까요? 타타타. 아이 젠장. 굿. 그저 신나오네. 아이 무검 선천이잖아. 아이씨. 저 지워야겠다. 에헤이. 에잉 쯔쯔쯔. 여기로 할까? 상점 두개 보면서 저좀 지울까?
빨 포션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악몽 마름새, 악몽 어쩌고 저쩌고. 악몽 연극. 좋아, 이제 누가 까시지? 저저저 까시 13 귀여운 거 봐봐. 아, 귀엽네. 야, 때려봐. 내가 까시다. 걔도 별로 필요 없겠죠. 지금 드로가 필요한 덱은 아닌 것 같아. 총매가 필요하지. 답은 악몽 형상이다. 괜히 때리지 맙시다. 체력 헷갈리니까. 유독가 수로 한번 해잡아야지. 네, SKW님 반갑습니다. 유령은 그 자체. 이거 향로 나와도 KD이겠다. 향로요. 그땐 딴 거 샀잖아요. 맹독 넣을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유독가스 또 나왔어. 무겁 렉이. 여기로 합시다. 하나, 둘. 무거운 아스트롤라베요. 형상 교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치트키 수준 아니냐? 이게 게임이냐? 총매다.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교본, 전투 시작 시 무작위 파워 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첫턴 동안 그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악몽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꿀 대기잖아, 이거. 치트키인데, 이거. 아까 궤도 하나 넣는 건 괜찮았겠다.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이지만. 아이, 디코 꺼야, 디코 소스. 뭐야! 뱅송 중인데. 디코 꺼야지. 이거? 영액 들고 가면 되겠다. 데비 비타 플래그 총매 강화구 저거 악몽은 딱히 강화 안 해도 되는가? 걔도 또 나왔네. 저거는 유독가스 사야 되지 않을까? 뭘 지우지? 탈출구. 아니, 그나마 수비가 낫지 않나? 언제나 푸른별님 걸로 감사합니다. 아, 유령 영상이 첫 턴에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유령의 영상이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무력화가 제일 필요 없겠다. 성급함 대비 순수 광기 전공. 에헤이. 웬만하면 첨탑에서 그런 나약한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킹만 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처맞기 전까지. 이제 잡았네. 형상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고민할 건 덕지가 없죠. 민첩 깎이는 거 완전 무섭네. 이거 흙옷에 어떻게 잡지? 흙옷에도 충분히 존버 될란가?
그래도 8,000이면은 존버 되겠지? 아, 유령 5장이니까 15,000이잖아. 15,000이면은 될것 같은데. 아씨. 뭐야, 왜 미라손이 나와? 킹라손. 그니까 2패 때 독이 그만큼 따라와 줄수 있냐, 이게 약간 의아하거든요. 3장, 2장, 3장, 4장. 아, 끝까지 안, 아, 됐구나. 죄송. 5장, 6장. 형상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자꾸. 1장, 2장. 아, 총매에 낄걸 그랬나? 불같은 밀어전. 상관없어요, 15턴이라서. 뭐 해도 이겨. 유령한 말씀에 이깁니다. 이제 누가 불가침이지? 화상 넣어도 안 돼. 은안 돼, 돌아가. 맹고. 하나, 둘, 나네. 끝. 안녕. 악몽 총매를 할까? 악몽 총매하면은 몇이지? 15. 악속하면 되겠다. 아쉽. 괜전. 달팽이 스택만 생각하다가. 잡았네. 수고. 수고 램지. 에헤이. 누가 흑옷에 나오랬어?
엄청나게 강해지는 중. 아씨. 아, 조커. 2패 때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 에헤이, 에임. 슬프장. 2패 때 쓰려면은 또 총매 쌓을 동안 시간 걸려. 시간 걸리니까. 하나, 둘, 셋. 아, 그래, 9턴이면 잡고도 남겠지. 8턴. 그래, 8턴이면 잡겠지. 설마 8턴 동안 못 잡겠습니까? 민첩 마이너스 29. 아, 예비 써도 됐구나. 탐플의 맹독의 유독 이스택이면 잡고도 남네. 충분히 잡네. 민서 마이너스 43. 거의 뭐 민첩이 없는 수준인데? 땅바닥에 붙어있는데? 마름새로 죽이고 싶다. 마름새 죽어라. 핫하. 아, 그 전에 죽는구나. 아야. 뭐야, 이게. 2514점. 뒤에 영웅, 뒤에 엘리트는 다 영웅했는데. 1층, 2층이 좀 아쉽네요. 엘리트 영웅만 더했으면은 점수 더 나왔을 텐데. 짜잔, 유령이었습니다. 야, 완전 사기구만. 이거 치트키인데, 완전. 야, 뭐가 나와도 좋겠구만. 유령의 영상이 이렇게 좋습니다.